제가 생각할 때는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철 과일을 그때그때 맞춰서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수박 같은 경우 잘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만큼이나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로 부모님과 아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막힌 해법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입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에 다니는 어린이 40만 5천 명에게 6월부터 주 1회에서 2회 건강과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공되는 과일은 대와, 사과, 복숭아 등 총 16종류로 식약처 권장 섭취량에 맞춰 어린이 1명당 100g씩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도내 과수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맛있게 잘 먹어주어서 너무 보기 좋고요. 아이들이 과일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교사들 입장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교사들도 공급을 받게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맛도 두 배, 기쁨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먹으니까 달콤하고 맛있어요. 과일 맛 어때요?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토박. 사과. 집에서 말고 여기 어린이집에서 먹으니까 좋아요? 네. 왜 좋아요? 맛있어요. 아이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과수농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선 농사 짓는 사람이 마음 편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농사일에 재미를 느끼고, 그동안에는 시장에 출하하다 보면은 가격 폭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았고, 또 우리가 수박을 생산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싣고 올라가서 파느냐고 무슨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또한 그 납품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손주, 손녀가 있듯이 걔들 먹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마음속에서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받아서 먹을 때 그 웃는 모습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아이는 맛난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학부모는 내 아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좋고, 과수농가는 안정된 소득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교사는 아이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고, 일석사조의 효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말 대단한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될까요? 요즘 어린이들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충분히 먹게 해서 건강을 개선하고 식육 습관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먼저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들까지 과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경기도가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린이 건강과일을 집에서 먹을 수가 있다고요?